메이커의 뜻은 만드는 사람인데요. 자신의 창작물과 창작물에 대한 내용을 널리 공유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것을 즐기고 그것을 널리 알리기를 원합니다. 메이커스랩은 덕성여자대학교 내에 메이커와 메이커 지망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3D 프린터는 이제 3차원으로 인쇄하는 장비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3D 프린터는 FDM 방식으로 재료를 녹여 한층 한층 쌓아서 인쇄하는 방식입니다. FDM 방식은 이제 가장 대중화된 3D 프린터 방식인데요. 처음 발명자가 글루건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프린터의 노즐이 글루건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플라스틱 재료를 녹여서 프린터 노즐을 통해 한층 한층 적층시켜 구조물을 만드는 타입이고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D 프린터는 대부분 FDM 방식입니다. 레이저 커터는 컴퓨터 수치 제어를 통해서 비금속을 이제 절단, 마킹, 조각 등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절단만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조각 작업이나 부품을 설계해 빠르게 조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을 여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레이저 커터입니다. 비닐 커터는 종이, 카드, 비닐, 섬유 등의 여러 가지 재료를 작은 칼날을 통해서 커팅하는 장비입니다. 칼날을 사용해서 재료를 절단하기 때문에 주변부를 태우는 레이저 커터와 달리 재료에 손실이 없고요.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인 기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비닐 커터는 다른 분야의 기기들과 연계해서 사용하기 가장 편리한 기기로서 최고의 DIY 기기이기도 합니다. 흔히 미싱이라 부르는 기계이기도 하고요.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천이나 가죽 등을 바느질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의 장비로 흔히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터 등의 디지털 장비만을 떠올리시는데 재봉틀 역시 컵받침, 에코백, 파우치 등을 DIY로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이커들에게 유용한 장비라 볼 수 있습니다. 3D펜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서 3D 프린터의 노즐과 모터를 작동 가능하도록 만든 펜 모양의 기기입니다. 별도의 PC나 프로그램이 필요 없이 바닥에 그리는 대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상상을 입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장비들은 각각 일주일에 1회 이상 장비 활용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월 3D 모델링, 레이저 커터, 비닐 커터 관련 정기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 메이커스랩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기초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메이커스랩 장비를 사용하시려면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모바일 앱을 실행하시고 플레이 앤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